충만하고 연출이 많던 고혜성입니다. 네, 이렇게 네, 자리에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괴물로 볼 것이며 괴물로 알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복숭아나무 연출하는 고혜성입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당연히 감사하는 일이고요. 네,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또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네, 감사하죠. 연설은 아니고요. 또 뭔가 축복된 의미와 그리고 가장 아이스러운 과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뽀송뽀송한 복숭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참이라기보다는 복숭아 얼굴뿐만 사람 얼굴 두 개로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복숭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요. 사실 외형적인 거 그런 것들은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가 나로 존재하다 나이가 되면 늙을 것이고 그리고 주름이 생길 것이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좀 평균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우리들이 다 살면서 사실 굉장한 트라우마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다 그런 장애를 겪고 있다 이런 의미로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배우로서는 물론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사실 친구로서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더 예쁘게 찍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과 함께 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예쁘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워낙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친구라서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성격이 제가 항상 뭔가 연구대상 정말 천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 영화에 담고 싶었어요. 10월 31일 개봉이고요. 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추워지는 계절에 따뜻함을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